얘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랑 조직감인데 캐시미어 100으로 팬츠가 있어요. 기모 본딩. 진작에 여기부터 들어올 것. 얘는 약간 차가운 촉감일 것 같아요. 진인데 따뜻한 거 이런 거 필요했거든요.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연광 장난 아니죠? 이렇게 자연광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춥잖아요. 저는 요즘에 진짜 다리가 너무 추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따뜻한 바지 좀 찾아보려고요. 제 옷방이에요. 바지가 여기서부터 긴 바지들이 주르르르 꽤 많죠? 저번에 세어봤을 때 한 100개 정도 됐나? 여기서 보면 꽤 길죠? 여러분 여기서 요즘에 제가 항상 바지 고르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는 이유가 따뜻한 바지가 없어서 문제예요. 겉핏이 돼 있는 것도 속 안은 차가워요. 울바지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기모가 돼 있는 바지든지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겨울 하의가 너무 없어요. 검색하러 갑시다. 조금 먼저 여러분 자라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자라 온라인 오랜만이다, 그쵸? 자라 매장 촬영이 잡혀 있었는데 이 코로나 2단계에 이렇게 격상되면서 취소했어요. 팬츠가 슬랙스, 레깅스, 조그, 큐로, 루즈핏, 니트 트라우저부터 볼까요? 아무래도 니트가 좀 더 따뜻하긴 하니까 한번 쭉 훑어볼게요. 조거 얘는 완전 니트. 포근해 보이는 것들 많은데 큐로, 와이드 팬츠도 있고 여러분 니트 팬츠 정말 많이 나왔네요. 니트 레깅스, 니트 와이즈도 있고 지금 볼 거는 꽤 많은데 일단 온라인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쫀쫀할 것 같은 느낌, 무릎 좀 덜 나올 것 같은 거라 혼용률만 보고는 좀 따뜻하겠나 하는 것들 좀 짐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세일을 하네. 45% 신축성인 허리 부분, 평이한 조거 팬츠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랑 조직감인데 비스코스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스코스랑 폴리에스터 있잖아요. TR 울 소모지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 슬랙스류 그런 거에 이 혼용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나일론이 좀 섞여 있는데 28% 정도 조금 질기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좀 퍼질 수 있잖아요, 니트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소재의 견고성을 위해서 나일론 섞었을 것 같고 이 혼용률이 니트 쪽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따뜻한 촉감은 안 날 텐데 옷은 조금 단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직감이 좀 보이죠? 플레인한 이렇게 표면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좀 옷 퍼지는 정도가. 그런데 문제는 혼용률이 따뜻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우리 지금 따뜻한 바지 찾으러 왔잖아요. 이런 건 딱 봐도 따뜻해는 보인다, 그쵸? 아크릴이 48%, 모직이 10%예요. 아크릴도 울을 대신해서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따뜻한 건 있거든요. 얘 안 되겠다. 왠지 아세요? 허벅지 이런 거 되게 뚱뚱해 보일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왔어요. 못 고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니트 큐롯. 얘는 왜 엑스라지가 품절이야? 폴리가 55고 모직이 8%, 아크릴 22%. 아까 그거만큼은 울성 느낌 나는 그런 소재가 높지는 않다, 그쵸? 근데 외관으로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릎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덜 할 것 같긴 해요. 엘라스틴 4%니까 뭔가 좀 스판을 이렇게 쫙 잡아줬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일단 유력해 보여요. 모네 그림 같다,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얘 촉감이 우리 피부에 바로 닿았을 때 어떨까요? 아우 진짜 답답하다. 겨울 옷들은 여러분 이렇게 짐작하기가 힘드네요. 후기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일단은 M으로 담아둘게요. 이게 힙이나 골반 부분이 붙으면 이거 민망할 것 같은데? 얘 컬러 되게 예쁘다. 올 혼방. 아크릴 42에 모직 5. 47% 정도? 그래도 이거 따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촉감인데 뭔가 품절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 촉감까지 괜찮았다는 거 아닐까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늘어날 것 같이 그냥 짜져 있는 건데 긴가민가 한데 이런 것들도 일단 담아둘게요. 얘는 슬랙스 느낌인데? 비스코스 폴리 폴리아미드 TRN이구나. 얘는 약간 차가운 촉감일 것 같아요. 얘는 패스.
이 니트 와이드 팬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세 달이어서 고민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리 가느신 분들은 이거를 추천할게요. 그래, 이거 한번 보기나 할까요? 레깅스. 얘 너무 예쁘다. 어우, 못 입지. 쳐다만 봤어요. 이건 못 입어, 나. 어, 메리노 올 팬츠야? 아, 이건 뭐야. 거의 홈웨어잖아요. 우리 그 홈웨어 바지를 59,000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모직이 71%. 이거는 부츠로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 뭐, 부츠, 뭐, 롱부츠 신거나, 삭스 이렇게 해서 뭐, 신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야크. 야크 섬유? 야크 동물 아시죠? 뿔 이렇게 생기네. 어, 개 섬유가 들어갔네요. 브라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담아둘게요. 아, 이거는 여러분 보통 원단이 방향이, 그러니까 결대로 재단을 하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가로로 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데. 어, 그거 맞을 거예요. 어, 식서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해서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옷이 우리가 앉으면 가로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가로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옷이 늘어나서 못 입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데 이 옷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확실히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혼용률에서 패스. 아우, 이건 너무 민망하다. 여러분, 이분 이렇게 모델 얼마나 날씬하겠어요. 근데 막 다리 라인이 이렇게 보이면 못 입는다. 다른 쪽 볼게요.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 루즈핏 플러쉬. 플러쉬라는 게 아마 분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분토 원단 혹시 아시면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를 아마 이쪽에서는 플러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쭈리 원단일 것 같기도 하고, 백면도 안 나와있다. 좀 이런 부분 아쉽다, 그쵸? 소재 안쪽을 좀 보여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패스. 어, 얘 다 없다. 폴리 TR 위주고 모직이 섞였는데, 그래, 이런 팬츠가 인기가 많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즈.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요? 코듀로이인데 굉장히 굵은 골이다, 그쵸? 이거 예쁜데요? 그나저나 이게 안쪽으로 피치가 안 돼 있으면 얘도 추운데. 설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면백. 바지만 봐서는 이 굵은 골지가 저는 예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궁금하니까 일단 사보고 추우면 반품. 혹시 안에 또 핏이 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여러분, 아크릴이 10% 들어가고 비스코스가 88%인데 그럼 뭐 거의 레이온이 지배적이긴 한데. 아, 우분이겠다. 얘 어떨까요? 아, 이건 좀 여러분 핏이 좀 새초롬하게 이렇게 촥 떨어져서 긴가민가인데. 아, 일단 패스. 확실히 모르겠다.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스웨트 팬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앞 중심에서 다리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선. 그런 게 잡혀 있는데, 소재만 좀 따뜻하면 사보고 싶다. 면폴리. 추워. 벨벳도 여러분 겉에서나 따시지 속 안이 추울 거야. 얘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사심으로 좀 사고 싶은 바지인데. 코튼 스판. 요렇게 짙은 컬러의 보라 바지 없는데, 글쎄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의 컬러일진 모르겠으나 요런 느낌 그냥 블랙 상의랑 너무 예쁘잖아요. 일단 담아볼게. 일단 자라에서는 제가 호용률로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호용률로 봐서는 만져보지 않고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H&M 들어가 볼까요? 일단 빠른 속도로 한번 쭉 볼게요. 자, 얘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이거 소재 한번 볼게요. 폴리 64에 아크릴 30에 울 6. 이게 오히려 따뜻하겠다. 그래도 아크릴이랑 울이랑 36% 정도인데, 입으면 입는 대로 이렇게 잘 늘어나 주실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건 슬림하게 입으면 무릎이 덜 나와 보이긴 하겠죠. 몸이 좀 밀착되니까. 얘 그레이로 스몰. 좀 러프하게 이것저것 담아 볼게요. 울 와이드 팬츠가 있네요. 울. 근데 핏은 좀 별로 안 예뻐 보인다, 그쵸? 그리고 이 울이 따뜻한 울일지 그냥 왜 차가운 정장지 같은 소모울일지에 따라 다른데, 울백이 129,000원이면 훌륭하긴 하다, 그쵸? 너무 차가워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울백이고 하니까 한번 제가 담아서 테스트 해볼게요. 캐시미어 블렌드. 이 모델분 지금 엉덩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너무 몸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일 것 같아.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이 이미 원단에서 보인다, 그쵸? 따뜻은 하겠는데 입고 다니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캐시미어 블렌드 조거 팬츠. 이거는 그래도 혹시 확실히 좀 모아지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얘 볼게요. 코튼과 캐시미어 혼방.
코튼 90에 캐시미어 10. 조금 아쉬운 이거는 사이즈가 M 사이즈 남아있네요. 그레이션 각 이거 일단은 담아놓을게요. 이게 뭐지? 캐시미어 100으로 팬츠가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이즈 라지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모델처럼 이렇게 슬림하게 입어야 예쁠 텐데. 라지 클 텐데 일단 담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라이트 베이지 M 담아두고. 나중에 장바구니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스타일 겹치면 좀 몇 개 걸러내야 될 것 같아. 막 뒤로 가니까 린넨 블렌드 나고 거의 이제 여름 쪽으로 온 것 같아. 더 이상 볼 게 없고. 에이세컨즈 들어왔는데 진작에 여기부터 들어올 걸. 여기 보면 웜업 슬랙스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게 웜업 진 따뜻함을 업했다는 말이 명확하게 써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기모 본딩 재질이 너무 탄탄하고 기모도 따뜻해서 겨울 내내 잘 입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잘 맞고. 안에 이렇게 기모가 있는 스타일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입어주면 여러분 딱 붙는 것보다는 또 내 살과 바지 사이에 살짝 그 공기층들이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더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긴 좋아요. 169에 54인분 저랑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27 M 사이즈 잘 맞대요. 왠지 저도 M 사이즈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일단 해볼게요. 웜업 진. 그래, 진인데 따뜻한 거 이런 거 필요했거든요. 부츠 커스판. 아, 모델분 너무 말랐다. 핍 좋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시중에 파는 기모 바지보다 두껍고 질이 좋대요. 이렇게 딱 붙는 핏 말고 아예 좀 크게 이렇게 넉넉하게 입는 핏 어떨까 생각했는데 모델분 174에 48kg에 하이 67 S 사이즈 하셨네요. 저는 여러분 이거 그냥 벨트 맨다 생각하고 라지 정도를 사서 한번 볼게요. 웜업 위주로 봐야 돼, 웜업.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174에 48에 67 느낌이 M으로. 여러분 슬랙스인데 앞에 다트 하나 있고 와이드고 기모 본딩이 돼 있대요. 가격 대비 럭셔리해 보인다고요? 진짜? 73에 52kg인 분이 S 사이즈였네요. S 사이즈 크다고? 모델분 176에 50kg. 진짜 말랐다. 저 S 사이즈로. 콜. 픽업만 가능하다고요? 안 되겠는데? 밖에 안 나가려고 지금 온라인 주문하는 건데. 이거 안 되겠다. 패스. 기모가 본딩이 돼 있으면 엄청 따뜻하겠다. 요거. 모델 사이즈가 178에 55kg에 하이 67. 저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마른 분인데 이게 좀 부해 보인다. 확실히 화이트라 그런가? 아, 크게 해야 되나 봐요. 저 M 사이즈로 해볼게요. 장바구니 기모 블랙 하나 하고 이것도 출고 예정. 애쉬 속 기모 만핏 데님 팬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이런 거 예쁘겠다. 근데 바지가 왜 이렇게 다 짧아. 기모가 얇게 있어서 춤. 이 안으로 봐서는 기모가 엄청 막 긁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사볼게요. 크게 내려입어서 접을 거 생각하면 사이즈 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 라지 살게요. 웜업진 블루 데님인데 여러분 웜업진 있어. 핏 괜찮다 그쵸? 조금 짧긴 한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생각했던 핏 아니고 26 입는데 67 사이즈 허리 잘 맞고 편해요. 편하단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네요. 저도 그냥 이거 M 사이즈 하면 될 것 같아요. M. 오늘 제가 좀 따뜻한 보온성 위주의 바지를 찾으려고 자라, H&M, 에이세컨즈까지 들어가봤는데 일단 너무 많이 담아놨거든요. 제가 영상 끄고 좀 정리를 해서 택배 오는 대로 우리 실제로 따뜻한지 그리고 핏이랑 좀 보면서 그때가 이제 제대로 된 추천 영상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뿅. Shelters are opening.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